자, 수목상관격에는 조건이, 상관격을 이루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지. 수목상관격에는 뭐를 봐야 돼? 재관을 봐야 돼, 재관. 재나 재관을 봐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상관격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뭐 봐야 돼, 이제? 세력이나 식신생재를 봐야 돼, 식신생재.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젠가는 설령 관이 이렇게 있어도, 관이 있어도 이 사람, 이렇게 깨진 사람들은 어디 직장 생활 하잖아요.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돼? 바로 때려치고 나와.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, 당신은 취업은 잘 돼. 취업은 잘 되는데 직장 생활 얼마 못 하죠? 그러면 예, 맞습니다. 당연히 사업해야 돼. 그러니까 어려서 직장을 많이 옮겨. 그러다가 시주에 뭐가 있어? 식신생재가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게, 원래는 진술충 묘진천으로 이걸 잡아먹죠. 근데 묘술합을 하면 이게 또 뭐야? 여기서 원국의 합반이 됐죠, 합반. 원국에서 이렇게 합반이 되면 뭐야, 이게 원래는 진술충 묘진천으로 잡아먹을 수가 있었는데 합반이 됐으니까 뭐야, 이거 저거 잡아먹을 수단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이 사주는 언뜻 보면 좋은 사주 같은데 별로 그냥 먹고 사는 수준밖에 안 돼. 관이 있었으면 큰 관을 하고 좋은데 관이 안 되고, 또 식신생재 하려고 해도 묘술합으로 식상이 어떻게 됐어, 이게? 합반돼 버렸죠. 그럼 식상이 합반됐다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나와 안 나와? 잘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나 그래도 이제 진술충으로 묘술합이 깨졌죠. 묘술합이 깨지는 바람에 그나마 아이디어가 나와서 했는데, 묘목은 또 수의 생을 잘 받아 못 받아. 묘목은 사업해도 잘 안 돼. 왜? 수의 생을 받아야지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, 습목은 생을 못 받죠. 습목은 생도 못 하지만 생도 못 받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사람. 그래서 파격사죠, 파격사. 이렇게 좋은 것 같아도 수목상관격의 기물인 뭐야? 관이 깨지고, 또 재도 묘술합으로 합반돼 버리고, 그렇죠? 또 묘목은 생일 잘 못 받으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가 이 사람이 이민일지였다, 시가 이민시였으면, 한 시간만 빨리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아주 귀한 사주가 됐어. 그러니까 이 시주 하나 차이가 인이 되느냐 묘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인목은 식생제를 내가 그 아이디어가 팡팡 나왔고, 아이디어 갖고 뭐로, 인옷을 뭐로 바뀌었어? 화국으로 바뀌었죠. 그러니까 식생제가 돼가지고 그냥 큰 돈을 크게 벌든지 뭐 하는 사람이야. 크게 돈 벌 텐데, 요 시 하나, 한 시간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파격사주가 된 거야. 그래서 이 연월일시 이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. 선생님, 이 사람 말고 누구든지 간에 식신생제에게는 식재가 들어와야 운이 좋은 거예요? 그렇지. 식재가 들어오면 그 식상이, 재가 왕할 때는 식신이 더 좋지, 그렇죠? 근데 식신은 왕한데 재가 좀 적다, 그럴 때는 그때는 재운이 더 좋지. 그렇다고 식신운이 왔다고 식상도 또 재로 보니까 관계는 없어요. 여기 묘술합을 해가 있을 때 원래처럼 수운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수운이 오면은 이제 묘술합이 일어나는 거지 또. 수운이 오면 또 다시. 합반돼 갖고 하는 아닌 일이 잘 안 되지. 술이 오면은 술이 묘하고 들어오는 놈이 묘하고 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합하는 거예요. 들어오는 놈이 합한 거나 얘가 합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. 술토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.
그 수륜이 오면 술이 동해가지고 묘수랍이 일어나는 거야, 이때. 얘가 가서 붙은 놈이나, 얘나, 같은 놈이나. 그리고 이 묘가, 이게 묘가 이 습목이라 이걸 생을 못 받아가지고 파인 거야. 머리가 안 돌아.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보는 거야.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기축운이 왔다. 축이 축술형. 그러니까 기묘 기축운에는 원래는 축술형이 되니까 이제 재구가 열리죠. 축운의 축술형으로 원래 이제 재구가 열리는데 기묘년이 왔다. 또 아니 기묘년? 기묘년이 오니까 축술형에서 재구를 열어놨는데 세운이 와서 무슨 일이 왔어? 묘술 합으로 재구를 닫아버렸잖아. 그리고 재구를 닫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묘술합으로 이 여기 사주에 붙어 있는 놈이 합을 했으니까 무슨 일이 나서 또 합반이 일어난 거야. 세운에서 묘가 오면 여기 묘나 똑같은 거잖아. 그렇죠? 여기 묘가 동화해가지고 묘술합 해갖고 합반이 일어나니까 재하고 식상이 없어져 버렸죠.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 못 벌어. 못 버는 거야. 그래서 대운에서 열어놨는데 세운에서 닫아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. 대운에서 열어놨으니까 이제 이때는 돈 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세운에서 그냥 요게 붙어서 더군다나 또 붙어있는 운이죠. 저기죠. 합 붙어서 요게 붙어있는 거니까 묘수랍이 그냥 붙어있으니까. 합반 일어나가지고 없어졌다. 그렇게 되고 재구가 합으로 닫히면 재구가 열려야 돈 본다고 그랬죠. 요거는 이 술 자체가 뭐야 이거. 재고야 재고. 그렇게 이제 한다 이거야.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묘수랍에는 뭐가 있다?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머릿속에 딱 갖고 가야 될 거는 묘수랍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. 그거를 머릿속에서 탁 사주를 보는 순간에 세 가지를 탁 봤어. 이 머릿속에서 탁 나와야 돼.